주셨어요? 전혀. 왜 도와줘? 전혀 아무것도 안 했어요. 제가 혼자 전부 하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걸려요. 뭐 안 하고 쫓아다니다가는 다리가 아파서 죽어버렸어요. 아내분 그렇게 막 정리하고 계실 때 선생님 뭐 하셨어요? 뭐 정리하나 가서 봤지. 차 마시고 텔레비 보고. 김은아 씨 앞으로는 도와주실 거죠? 나가. 네. 왜 대낮에 자려고? 거기 오래 있어. 이제 아무만 하나를 소개시켜 주시죠. 차. 우리가 즐겨 먹는 옛날 사람 아침 저녁 뭐 집에 있을 때 차를 즐겨 마시는데 저희가 여기 차 여기. 몇 개 안 돼. 이게 몇 개 안 되는 건가요? 그럼. 이 중에서 뭐 좋아하시는 차가 있어요? 녹차죠. 다 좋지. 뇌졸중을 치료하며 남편의 건강을 위해 종류별로 사서 모은 차가 이렇게 많아졌다고 합니다. 이제 술에서 이제 차로 이제 예, 전향하신 거네요. 예, 많이. 아주 치사해. 남자는 술 끊고 담배 끊으면 시체거든. 자. 아, 아빠 여기는 그저 그냥 창고 어떡해. 창고도 펴줘야지. 창고를 안 펴면 어떡해. 아내의 말 외에도 꼼짝 않고 공개하는 김유라 부부의 드레스룸.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금은 어수선하지만 종류별로 정리된 옷과 소품들이 눈에 띄는데요. 있는데요? 예, 지금 옷 창고 여기다 몰아놓고 매일같이 조금씩 조금씩 내다 놓고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. 저기 보니까 유독 모자가 유독 눈에 띄는데요? 모자도 또 다른데 박스에 많이 있는데 무슨 요즘에 이제 쓰고 나갈 것만 급한 것만 내놓고 안에 박스에 난 또 앉아. 이 많은 모자 중 김유라 씨가 가장 소중한 모자를 소개해 주는데 이런 거는 칼라바바. 응? 다 바랬지. 이런 거는 우리 아버지가 쓰던 거야. 아, 아버님이 쓰던 거야? 응, 색깔 봐. 아주 원본이지, 원본. 그리고 이어지는 모자 패션쇼. 도리구치라고 있거든. 뭐 이 정도야. 귀가 안 시려. 귀가 전혀 안 시려. 이거는 귀에서 땀이 나. 정말 한겨울에 이거 딱 쓰고 눈밭에 가도 끄떡이 없어. 이때 급히 뭔가를 찾는 아내. 아니 집속이 하다 말고 뭘 그렇게 찾으세요? 손에 든 저 물건의 정체는? 다름 아닌 허리띠. 갑자기 배틀어 있어요. 아 이게 막 흘러내리는 것 같아서 빠지게. 아 근데 이렇게 선생님 옷이랑 모자 많으신데 아내분한테 뭐 옷이라든지 뭐 선물해 주신 건 없으신가요? 없어요. 없다고요? 응. 제가 나가서 살게 지금. 그럼 선물 안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? 오래됐죠. 뭐 한 20년 조금 넘게 됐지 뭐 오래되지 않았어. 20년이 오래된 게 아닐까요? 그럼 한 40년 전엔 잘해줬는데 내가. 이른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주방으로 나온 아내. 그 틈을 타 주방을 급습한 제작진. 와 깨끗하다 깨끗해. 날아가던 바리가 미끄러질 만큼 깨끗하고 정리가 잘된 모습인데요. 고수의 살림 솜씨가 느껴집니다. 주방이 굉장히 깨끗해요. 안 그래? 아기자기하고. 잠깐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? 아니. 뭐 찬장도 근데 다 보이지 않고 하는데 어디다 다 두셨는지. 이 찬장 여기다 뒀어요. 여기는 이야 보이지 않는 곳에 종류별로 정리해둔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. 정말 아기자기하게 정리 잘 되는구나. 소꿉놀이 하는 거지. 소꿉놀이. 여기에 이런 뭐 찻잔들. 그렇대. 군대 줄은 줄도 아니여. 일렬 정대로 쫙 정리된 그릇장. 가히 살림의 달인을 능가하는 솜씨인데요. 보면 볼수록 놀란 아내 정리 실력.
정말 대단하네요.